네, 여러분, 첫 번째 네임드는 폭군 서슬송곳니가 되겠는데요. 폭군 서슬송곳니는 굉장히 쉽습니다. 자, 제가 준비해 놓은 카드를 좀 보세요. 네, 무과금으로 당연히 가능하고요. 자, 신비한 화살이 두 개, 과금이 좀 있어야겠구나. 신비한 화살 두 개, 노움 태엽돌이, 만화지룡, 엘프 궁수, 오염된 노운 용의 알, 그 다음에 신폭, 꽁꽁 로봇, 단검국에서 마술사의 수습생, 멀룩 바다 사냥꾼, 유령들린 거미, 그 다음에 신비한 지능 두 개, 불꽃고리 전사, 고블린 폭발 법사인데, 불꽃고리 전사랑 고블린 폭발 법사 사실 필요 없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요 앞에 있는, 노움 태엽돌이, 만화지룡, 엘프 궁수, 엘프궁수 특히, 그 다음 용의 알 특히, 꽁꽁 로봇, 그리고 수습생, 멀룩 바다 사냥꾼, 뭐 이런 겁니다. 요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간단해요. 폭군 서슬송곳니는 알을 많이 놓잖아요. 그래서 알을 많이 놓게 만든 다음에, 그러니까, 필드에 알을 다 깔아버리는 겁니다. 필드에 알을 다 깔아버리고, 필드에 알을 다깐 다음에, 그걸 하면 되는 거죠. 뭐라고 할까. 더 이상 카드를 못 내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카드를 못 내게 하는 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알들 피 관리를 한 번씩 해줘야 되고요. 물론 얘네들이 이제 그걸 쓰니까 블러드를 쓸수 있으니까 그걸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트라이에 그냥 잡아버렸습니다. 네, 그만큼 쉽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네,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슬송곳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영웅 난이도이기 때문에 3으로 시작이거든요. 그럼 초반에 1 데미지를 어떻게든 줘야 돼요. 아, 엘궁 나왔습니다, 엘궁. 역시 엘궁. 엘궁으로 요거 쳐버리면 되죠. 5 이상이면 부하. 잠깐, 5 이상이면 부하라면 일단 만화지룡을 먼저 내놓고. 그죠? 오케이. 아직 엘궁 안 내도 돼요. 엘궁은 좀 급할 때 내도 돼요. 일단 치면 되니까. 좋습니다. 일단 쳐놓고 방공국에서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저게 좀 문제죠. 노움 태엽들이 좋고요. 일단은 지금 요거 한대 쳐놓고 그죠? 요거 묵견하게 엘궁이 나가지고요. 좋지. 네, 멀룩 바다 사냥꾼까지 나가지만 두 방을 이럴 수가. 알을 죽이면 안 되는데 알로 차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죠? 알로 차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 돌격 준비 완료. 명치죠? 신경 쓸거 없어요. 명치 받는 거는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일단 유령 들린 거미 메고 일단 하나를 잡고, 자, 피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일단 이거 잡고, 피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요걸 한대 쳐놓고 요걸 한대 치고. 좋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부하장. 돌격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노움 태엽돌이에다가 요 녀석이 나가주면 될것 같고요. 됐어요. 당장 부하는 안 하죠? 그 다음에 요 녀석 잡아줘야 되는데 일단은 쳐서 일단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피 관리를 차근차근 하도록 합시다. 자, 채워 놓으면 이깁니다. 좋아, 더 이상 카드 못 내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3피에 별로 안 아파요. 좋았어. 만화지롱 나왔고. 자, 봅시다. 얘를 잡긴 잡아줄 거예요. 일단 만화지롱을 낼 거고요. 일단 얘를 잡긴 잡을 겁니다. 좋습니다. 전환 스위치 나쁘지 않죠. 일단 잡아주고. 됐어. 요거 내고. 일단 피 관리를 해야 되니까. 요렇게 관리를 해줍시다. 좋습니다. 쉬운데? 자, 저 비룡만 어떻게 하면 됩니다. 저 비룡만 잡을 수 있다면 가능하죠. 오염된 놈. 오염된 놈이고. 저 비룡을 잡으려면은 이거를 써서 3-2로 만들어서 한 대 쳐놓고 요걸로 잡으면 완벽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요 녀석을 먼저 쳐놓고 피관리를 살살살살 해주면 되죠. 좋아요. 이제 덱 못냅니다. 카드 못냅니다. 화염심장 카드 못내요. 이제 자, 여기서 신폭 바로 쓰고요. 그 다음에 관리를 탁탁탁 해놓고 나머지는 명치. 좋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면 하수인을 못 내. 하수인을 낼 수가 없어. 용숨. 아, 너무한다 진짜. 아, 신비한 화살은 나왔는데 일단은 그러면은 관리는 해줘야 되니까. 네, 요렇게 하면 얘는 때릴 수 있어요. 자, 신비한 화살은 남겨둡시다. 오케이, 용의 알. 자, 용의 알 내주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쳐놓고 용의알 뽑고. 좋아요. 자, 이러면 점점 쉬워지죠. 자, 명치 쳐놓고요. 턴 종료. 자, 지금 4가 너무 많다. 자, 신비한 지는 잘 나왔고 일단 4가 많은데 수습생 멀룩 받아 사용권 다 좋고요. 자, 일단은 신비한 화살이 여기 한 방에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들어갔어. 잘 들어갔어요. 오케이, 됐고. 수습생을 일단 내놓고 선종료. 좋습니다. 어, 영웅모드 완전 쉬워. 어, 너무 쉽네요. 어, 이렇게 쉬울 수가. 자, 일단은 이 피 떨어진 애들 관리만 좀 해놓고. 네, 요렇게요. 관리만 해놓고 이거 꺼내고. 아, 안 꺼내지네. 뭐 할 수 없지. 지금은 바다 사냥꾼 내기보다는 일단은 때려놓는 게 낫죠. 요거 하나 쳐놓으면은 좀 유용하겠죠. 네. 자, 카드가 많아도 상대는 낼 수가 없습니다. 아, 블러드! 아, 블러드가 있었네. 괜찮아요. 블러드 한 방으로 저 어떻게 못합니다. 안 돼요. 못 죽여요. 안 돼요. 됐어. 깜짝 놀랐네. 블러드가 있었네. 블러드가 있을 줄이야.
블러드 대책을 제가 안 만들어 놓은 게 좀 슬프군요. 블러드 대책만 좀 만들어 놓을 걸. 자, 이제 명치. 아, 이제 끝났는데 블러드를 제가 몰랐습니다. 도발이 하나 있긴 있어야 되겠구나. 블러드가 또 나오면 제가 지죠. 없죠. 카드가 없죠. 블러드가 없죠. 자, 여기서도 이제 관리만, 체력 관리만 이렇게 해주고, 요거는 이렇게 쳐놓고, 요거 이렇게 치고, 그 다음에 명치. 네, 이렇게 하면은 뭐 어렵진 않은 것 같은데. 화산비룡 버렸고요. 더 이상 카드 못 뽑아요. 지금 블러드 없으면 앞으로도 없어요. 그쵸. 자, 진행 한번 써주고, 용의 알, L0, L0 좋구요. 자, 일단은 피관리. 피관리를 해야 되니까, 이번에는 관리 좀 합시다. 요건 요정도로 관리해놓고, 요정도로 해놓고, 얘도 요정도로 해놓고, 얘도 요정도로 해놓고, 이렇게, 이렇게, 명치. 자, 주문 없어요. 카드 더 안 나와요. 그냥 이 역능만 계속 써야 돼요. 하루 종일 역능만 쓰는 거예요. 하루 종일 얘는 역능만 쓰면 됩니다. 자, 이거 한 대만 쳐놓고 나머지는 명치 칩니다. 나머지 명치 치고, 네, 나머지 명치 치고, 지금 이게 3이 너무 많으니까 3 한 대, 하나는 한 대 맞고. 자, 선정 종료.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주문이 있으면 벌써 썼지. 아무것도 못해. 네, 무조건 제가 이긴 거죠. 자, 이제 요것만, 요것만 관리하면 되는데, 요거는 뭐 요렇게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한 대 치고, 한 대 치고, 나머지는 명치. 좋습니다. 좋아요. 아, 아까 그냥 쳤으면 끝나는 건데 내가 괜히 시간을 끌었네. 아, 괜히 시간을 끄네. 좋습니다. 아우, 너무 쉽네요. 네, 쳐놓고 화염자결로 마무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게 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죠? 네, 굉장히 쉽습니다. 참고로 저는 한 번에 깼습니다. 한 번에. 네, 굉장히 쉽네요.